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18회 중급 1번입니다. 자, 다음 문화유산이 처음 제작된 시대의 사회 모습으로 오른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비파형 동검이 나와 있습니다. 비파형 동검이 나온 이때의 사회 모습으로 바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비파형 동검이 나오는데, 이 비파형 동검이라는 이 유물, 이것만 볼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이건 청동기 시대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근데 청동기 시대 중에서 우리가 고조선, 이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그 고조선의 유물 한세 가지 정도, 그세 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조선의 유물을 통해서 뭘알수 있느냐? 바로 고조선의 영역을 알수 있습니다. 고조선의 영역을 알수 있다. 즉, 이건 뭐냐? 고조선의 영역을 유추할 수 있는 유물이 세개 있다는 얘기인데, 첫째, 둘째, 셋째. 첫째, 우리 그림에서 나왔던 비파형 동검. 두 번째, 미송리식 토기. 세 번째, 북방식. 다른 말로 탁자식, 고인돌이라고 합니다. 이세 가지를 통해서 고조선의 영역을 알수 있다. 자, 이걸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여기 이제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지도상에 흔히들 고조선의 영역을 표시하면 뭐이 정도로 표시가 됩니다. 근데 이걸 알수 있는 유물이 이제 요거였다. 비파형 동검. 비파형 동검의 출토 범위를 살펴보면 뭐 중국에도 나오고 남쪽에도 나오고. 근데 집중 분포되는 곳은 이쪽이더라. 이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미송리식 토기는 우리 여기 그림에서도 보겠지만 이렇게 손잡이가 달려있어요. 손잡이. 북한이 미송리라는 곳에서 처음 발견돼서 특이하다, 손잡이가 달렸구나. 그래서 그 이후에 발견되는 이 토기, 어디서 발견되든지 상관없이 처음에 지었던 그 이름대로 미송리식 토기라고 부릅니다. 그 토기의 분포 지역도 집중 분포되는 곳이 여기. 물론 뭐 다른 곳에도 나긴 나요. 근데 집중 분포. 다음에 북방식 고인돌이라고 했는데, 북방식 고인돌은, 이렇게 롱다리고, 시체를 지상에 이렇게, 땅속에 매장하지 않고 지상에 두고, 그냥 시체 보면 흉측하잖아. 썩는 게 흉측해, 흉측해. 그래서 덮개돌을 닫아놨는데, 처음에 이렇게 받쳐놓은 요 고인돌, 요건 이제 위에 상판의 무게 때문에 이건 없어지지 않고, 다만 요 가려놓은 덮개돌은 지금 수천 년이 지났으므로 지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 남아있지 않고 지금 남아있는 건 바로 요 모습이죠. 이게 북방식 고인돌, 다른 말로 우리 식탁, 책상, 이거와 비슷하게 생겨서 탁자식 고인돌이라고 돼요. 근데 이게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시체를 땅 속에 묻는 풍습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다리가 길어질 필요가 없어요. 짧아요. 이런 걸 바둑판식 고인돌 혹은 남방식 고인돌이라고 해요. 근데 고조선과 관련 있는 것은 바로 요겁니다. 고조선과 관련된 유물, 고인돌 중에서도 북방식, 다른 말로 탁자식 고인돌이라고 합니다. 이 고인돌의 위치를 보면, 역시 이렇게 집중 분포되더라. 이세 가지 유물에 집중 분포되는 지역을 공통 분모로 해보니 이러한 영토가 나오더라라는 얘기예요. 이러한 영토가 나오더라. 자, 여기서 하나 더볼 거는 고인돌 만들기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당연히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고인돌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들은 뭐 옆집 개똥이, 뒷집 소똥이, 개나 소나 다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 만들어줄까요? 네, VIP 만들어주겠죠. 당시에 계급이나 신분이 있었다라고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기역, 돌무지 덧널 무덤을 만들었다. 예, 무덤에 대한 얘기인데, 요건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미송리식 토기를 제작하였다. 예, 미송리식 토기를 제작하였다. 여기 나와 있죠. 정답이 되겠습니다. 디귿, 철로 만든 농기구를 사용했다. 당시는 지금 청동기 시기입니다. 청동기 시대. 그래서 철로 만든 농기구는 철기돼서 나오겠죠? 예, 틀리는 거고. 리을, 권력을 가진 지배자가 출현하였다. 예, 맞습니다. 권력을 가진 지배자. 요걸 통해서 유추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답은 니은, 리을. 4번이 되겠습니다.